대망의 이벤트 매신 마지막을 장식할 4명의 선수가 헌트리 세트로 와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만큼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김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색다른 그런 컨트롤과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는 그렇죠. 미리 연습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정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벤트에 최적화된 그 실력 어떤 식으로 증명할지 4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헌트리스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헌트리스 먼저 7시로 가보시죠. 7시는 바로 신노여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노여 선수 파란색 7시의 신노여 선수. 자, 대각선. 네. 김재훈 선수, 김재훈 선수 파란색. 제가 말씀 잘못 드는 신노여 선수 노란색이고요. 헛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바로 김재훈 선수. 세계화에 발맞춰서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시입니다. 자, 그리고 5시 네. 붉은색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고요. 윤용태 선수 자사의 그 제품을 홍보하면서 정말 사랑받는 선수예요. 네. 자, 붉은색 5시. 혼자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11시 들어왔습니다. 네, 11시 저그 신대근입니다. 네. 네, 아까와 같이 뭐 대각선이긴 하지만 이거는 센터가 연결이 된 그런 맵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시원한 싸움이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헛돌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맵 자체의 순전인 싸움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착한 남자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윤태 선수, 신대우 선수 좀 불리해질 때면 채팅으로 조금은 피곤하게 그렇죠. 부탁해도 돼요. 네. 네, 통할 겁니다.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윤용태 선수. 네, 뭐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는 별로 뭐 그렇게 떨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네. 경기 전에 네. 채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빨리 갔다 오래요 지금 김대우 선수는. 근데 윤태 선수가 화장실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들어왔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분명히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서로 오버더가 네. 이제 교차를 했습니다. 위치 파악을 네. 했죠.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저 타이머신을 박차고 나서 화장실 간다고 해서 뭐 몰수패를 선언한다고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가도 됩니다. 네. 본인 네. 의지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냥 가도 돼요. 네. 금방 갔다 오면 돼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저 김태형에서 들어가서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제가 해도 돼요. 헌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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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로카 아이디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바로 이제 김태형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네. 오늘 가나요? 바턴 터치 최초로 나옵니까? 네. 지금 이게 네. 말 돌리는데 어색했고요. 많이 아껴주셨네요. 네, 그렇죠. 이벤트전이지만 저희만 말합니다. 그렇죠. 아, 또 이 3대0으로 지는 것만 안 되죠?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올백이 잘 어울리는 남자, 김대훈 선수. 굳은 심지가 있는 남자예요. 자, 뭐가 들어왔나요? 네, 프로브 정찰 지금 들어왔죠. 파란색. 네. 자, 슬슬 들어와서 이제 상대편 진영 봅니다. 메로팔로! 가뒀어요! 야, 많이 갖췄는데요? 윤용태 선수를 가뒀어요. 이런 네. 거 하지 말라고 외쳐봤자 이미 가둬져 있어요. 이 정도면 데미지가 좀 크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전체나 마무리 프로그램 좀 뭉쳐서 밖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스라인 다 갇혀 있습니다. 옹기종기 지금 타격 소환되는 거 다 지켜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글링이 또 뛰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는 건데요 지금. 위험해요? 이거 그냥 가요? 뭐 하나요? 지금 투칼라러시거든요. 이거 왜 안 와요? 이게 투칼라러시를 막혀서 기본적으로 지금 프로브가 있어야 돼, 프로브가! 지금 질럿 하나가 8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거의 6대1로 네. 지금 얻어맞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상해서 바로까지 되잖아요. 저 질럿 지금 도망 못 가거든요. 자, 6대2 됐는데 6대3 되면서 4대4로 네.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기 저글링을 많이 낭비를 하게끔 만들면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로 윤용태 선수가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네. 자, 윤용태 선수 저글링 잡고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 그러면서 도리어 상대편 압박까지 네.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호흡 자체는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거든요. 윤용태 네. 선수. 이거 계속해서 저글링 잡은 거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레벨업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야, 이거 흰색이랑 하얀색이랑 저기 노란색이랑 엄청나게 헷갈리네요, 저글링.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안 헷갈리네요. 그래요? 그런가요? 역시. 자리를 바꿔볼까요? 저희는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네. 노란색인지 흰색인지 잘 아시는 분은 일단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네. 실제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왔는데. 누구죠? 이 정도 들어갔으면 반대편이죠. 공격이에요. 네. 공격이에요, 공격. 신대원이었어요. 이게 저글링이죠? 네. 예. 네. 네. 뺏기에요. 이거 많이 잡는데요. 김재훈 선수. 선수, 김재훈 선수 지금 진영이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아 김태현 선수 급속도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 아직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갚아줘야죠. 자, 오, 내려갑니다. 지금 좀 내려가요. 네, 그래도 지금 드론 한 개 잡으면서 공을 그랬고요. 예, 드론 이제 두 개나 잡았어요. 네. 네. 그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압박하는 모습들을 서로서로 쭉 보여줬습니다. 그 중앙적으로 이제 가죠. 이렇게 초반에, 예, 이렇게 네. 초반에는 그 저그의 양념 쳐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양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념 매콤하게 들어왔어요. 네. 네. 저글링 숫자에 있어서 지금, 이게, 김재훈 선수 팀이 저글링과 질럿이 함께 모였거든요. 유영찬 선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질럿이 워낙 느리지 않습니까? 네. 진짜 급해요. 네, 이걸 만약에 성큰 두 개를 지고 깔끔하게 맞고, 만약에 유영찬 선수가 도착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은, 분명히 역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기만 한다면 유영찬 선수 팀이 좋겠습니다. 막나요? 도와주는 게 이제 불금 나왔어요. 무시해서 막아야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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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됩니까? 근데 딴 게 깨지면 안 되죠. 스포를 보여주는데 나라고 보여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유영찬입니다. 유영찬 지금 포기했거든요. 같은 팀 포기하기로 했어요. 김태현 좋아요. 단 이걸로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한 선수를 끝내야 돼요. 유영찬. 11시 끝났어요. 이제 10대 선수 뭐 회복이 안 돼. 김태현 이제 구분 안 해도 돼요. 유영찬 선수! 지금 필요한 것은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채팅 달려야 됩니다. 5분 필요합니다. 지금 5분 타이밍 정말 필요해요.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채팅. 노예, 엘리 시키지 마라. 말아 나는 이제 공방 용어인데. 네. 예, 나 지금 보겠다. 5번으로 다 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해놓고 저런 말 해놓고 다시 들어 뽑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못 끝냈습니다. 지금 유영찬 선수가. 들어가서 팔려 하나 깬 거 말고는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싸먹히게 생겼거든요, 유영찬 선수. 올라갑니다. 유영찬. 완전 보쌈인데요. 네. 저 양쪽 아주 크게 싸먹히게 했어요. 야, 이게 0대3 패배는 절대 당할 수 없다라는 아주 의지가 담긴 그런 넛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많은 병력들, 그리고 뒤쪽으로 약간 빠져있는 신대근 선수. 아직 엘리미네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 하겠다는 네. 야심을 좀 불태우고 있어요. 이제 신대근 선수가 저글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닛 구분은 이제 확실하게 되네요. 그렇죠. 저글링은 네. 무조건 신놀전, 준우승 팀 쪽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김재원 선수가 아예 지금 뭐, 신대근 선수 살아남지 못하게 질러 아직까지 있고요. 유노도 네. 7-7 했나요? 예, 거의 이제 7시로 가자. 네. 아, 네. 마지막 러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러시. 자, 일단은 뭐, 자리 잡고 이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 역시 좋아요. 역시 이미 힘들죠. 윤용선 선수의 이 다섯 시적은. 네. 드론까지 앞서해가지고 지금 김재훈 선수 팀이 연합러시를 가고 있지만 이게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글이 두 개나 지금 건설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7시가 뚫려도 김재훈 선수 질러시 윤용 선수에게 피해를 많이 주면은 경기는 신나요. 김재훈 선수 것이죠. 그렇죠. 결국 뭐 안 돼요. 화장실 하려고 네. 끝난다는 거 이미 늦었어요. 아까 전부터 네. 얘기하던가요. 네, 핑계거리가 있네요. 네, 네. 화장실 때문에 졌다고. 결국 끝나나 이렇게 뭐 없이 다 날아가고. 아, 이거 뭐. 네. 어? 아, 그래도 이건 신나는 선수가 역할 다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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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캐스톤만 지어도 되고요. 그동안에 또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를 하러 오네요. 야 여기까지 버텨를 줬었는데. 네. 한 번은 버텼는데요. 7시 힘들어졌고, 결국 눈물 흘린 것은 신노의 신대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야, 네. 노엘이라고 했는데 본층 다 부시는 지금 유영찬 신대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손수 네. 없어요. 드디어 이제. 올선이 아니에요. 네. 네. 드디어 이제 유영찬 선수가 마지막. 아, 나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금. 지금 자살대풍! 네, 자살대풍을 한 번 줄 테니까 살려달라는. 그 이왕이면 좀 더 달달한 것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골목으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안 되죠, 지금. 야, 여기가 너무 온전히 김재현 선수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네. 러시아 가도 막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이미 이어폰 풀렀어요. 이미 풀렀어요. 네. 나가 준비 이거 끝난 게 없었습니다. 네. 화장실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준비 끝났어요. 네. 자, 시즌 네. 경기 끝납니다. 자존심을 지켰나요 신재현 선수, 네. 김재현 선수가. 아, 그래도 경기 시작 전에는 상당히 어색했더니 신대근 유영찬 선수가 경기 끝나고 패배는 기록했지만 아주 웃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네요. 네.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패배했지만. 3대0의 패배를 확실하게 지금 잘라냈고요. 그리고 유영찬 선수가 분명히 초반에 좋은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다가 분명히 한 타임에 약간 좀 꺾인다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화장실 가고 싶은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사연이 교차했었던 올스타전 지난해 프로의 080 결승전 올스타전 경기는 우승팀이 조루스 팀을 세트스코어 2대1로 잡고 승리를 따냅니다.